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지금은 쌍용서비스센터 평택정비사업소를 갑니다. 원래는 오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내일 잘하면 장거리 여행을 뜹니다. 그러면 조금 저는 이 오디오가 되게 지금 오디오가 안 돼요. 이 오디오 있잖아요. 이상한 에러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디오를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트러블이에요. 근데 여기 민권차가 맞네. 뭐냐면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요. 오디오가 안 돼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 쓸데없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기 차에다 들고 다녀요. 이 커다란 거요. 오래돼가지고 몇 년 6년 됐거든요. 6년 됐더니 차보다 오래됐어요. 얘도 좀 배터리가 좀 별로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로 19도 19도시를 설정해놔가지고 지금 3칸입니다. 내일 잘하면 저한테 할아버지가 23년생이시거든요. 1923년생. 오늘이 올해가 100세시네. 24년생이신가? 아무튼 할아버지가 계신데 좀 미독하실까봐요. 그래서 저는 손자지만 저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빠가 혼자서 장거리 여행을 장거리 주행이 안 되시거든요. 광명 사시는데 대전까지 혼자 못 가시니 제가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광명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빠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대전에 가서 할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광명에 모시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용인으로 갈 거죠. 내일 아마 주행이 광명까지만 해도 한 70km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광명에서 대전까지 또 만약 200km를 쳐요. 한 500에서 600km를 달릴 예정이네요. 자, 저희 신호등 빨간불이고 제가 가봤자 신호등이 풀어주질 않아요. 고로 달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저는 화물차 뒤에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온 오프가 있는데 오토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스마트 오토 크루즈입니다. 이렇게 앞차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속력을 제어하는 거. 얘는 그냥 되게 진짜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내가 100km를 가고 싶다 그럼 100km를 쭉 가는 거고 앞차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차 옆에서 뭐가 나타나도 얘는 그냥 그걸 유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발로 하는 것보다 편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기능보다는 엄청 못한 거죠. 자, 저기도 빨간불입니다. 어차피 멈출 것 같기 때문에 여유있게 힘을 빼고 지금 연비는 10.4km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약간 용인에 살 때 수준이네요.
집에 있다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워서 생각을 했죠. 할아버지께 가는데 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3개월이 됐거든요. 오늘 딱 3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미용실에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3개월 동안. 오래간만에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들 뭐 이렇게 친척들 뵐 텐데 머리가 너무 긴 거죠. 길다기 길진 않은데 좀 지저분한 상태, 어수선한 상태, 하야. 그래서 아, 머리를 잘라야겠다. 그래서 얼른 예약을 했더니 3시 20분에 와라. 그래서 3시 20분에 머리를 하고 4시잖아요. 10분 전에 머리가 끝났습니다. 끝내고 바로 아, 차 오디오를 수리해놔야겠다. 그래야 내 아빠 모시고 가는데 아니야. 아빠 모시고 가는데 아빠랑 대화를 막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 끊임없이 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막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말을 하는 편이긴 한데 형들은 저희 아빠랑 아빠를 모시고 어디 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격들이. 아무튼 저는 좀 그게 가능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내일 모시고 대전에 갑니다. 근데 아무튼 적막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음악이든지 뭐가 됐든지 오늘 준비를 해놔야 내일 아빠랑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 어색함을 좀 덜어낼 수 있죠. 근데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대다 안 되면 꺼지면 이 핸드폰 음악을 들어야 돼요. 핸드폰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건 정말 이 조금 시끄러운 차 안에서는 좀 트는이 많으니 오히려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아들내미가 지금 2열에 앉는데 거기 이제 허리를 등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레바 있잖아요. 레바가 빠졌어요. 그래서 쇠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플라스틱으로 덮 껍질이 있고 쇠가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게 하는데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거를 지난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쌍용 자동차 갔더니 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비를 저는 금요일날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왜냐면 평택이 갈 일이 생겼거든요. 중고거래 당근마켓 중고거래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원래 저녁 5시에 만나 가져가면 안되겠냐 거래하면 안되겠냐 라고 해가지고 이 5시에 되게 애매하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고 금요일날 점심때 없었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점심으로 제가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갔다가 뭐 그러면서 정비를 겸사겸사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저거 봐요. 지금 제가 갑자기 정비를 하게 됐잖아요. 정비 노란 불일 때 정비를 하게 됐으니까 그리하야 당근 거래를 아 이분이 근데 또 연락이 너무 안 돼요. 진짜 3일 만에 거래가 성사된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살 그게 있었는데 아무튼 주저리 노란불 빨간불 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죠. 제 뒤에 차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당근으로 채팅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제가 정비를 지금 하러 갑니다. 끝나고 들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굳이 이렇게 막 안 움직이지 않아도 되죠. 평소에는 이걸 꺼놓고 다녀요. 이렇게. 이거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시계가 여기 있는데 이 시계가 여러분들 각도에서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흐려요. 이게 뭐 어떻게 밝게 하는지. 저도 그래서 시계를 위해서 아 시계 없나? 시계 펑션 뭐 없나? 아 오디오로 들어가면 시계가 좀 그래도 크게 보이는데 하하 이게 안 되네. 뭐 펑션 뭐 이런 게 있어. 몰라 몰라. 아무튼 여기 SD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새로 깔든지 프로그램을 새로 깔면 될 것 같아요. 저 말리분들 먼지가 너무 느리네. 저도 가속 페달을 진짜 안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는 안 다니는데 이거는 운전 연수 수준인데 그죠? 너무 멀어지지 않습니다.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데로 왔습니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이따 6시 반에 또 와이프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와이프의 형? 그 교습소 하는데 형광등이 나갔대요. 아픈 다리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따 가서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가 성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4시가 넘었네요. 5시까지는 4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했던 시간이 가능은 한데 약속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점심 약속. 저기 쌍용대구차 셀프세차 저기 보시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소사동 소형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